아니 진우처럼 운이 없으면 모바일 게임을 안 하는 게 답인 것 같기는 해. 너네가 내 운 빨아가가지고 안 나오는 거잖아. 모바일 게임하고 오더니 화가 터지네. 오늘 할 게임 뭐였죠 이거? 잠시만요. 쉽 오브 풀즈요. 바다 괴물을 물리치는 게임인가요? 저도 근데 트레일러만 봐가지고 정확히 모르겠어요. 뭐야? 아 캐릭터 너무 하찮게 생겼는데. 아 뭐야? 뭐야? 형! 아 잠깐 그만해! 개발 개빨라! 아니 레슨님 공격 속도 개빠르네요. 뭐예요? 거기 너 빠빨리와 남북한 크랩스터가 해안에 나타났어. 잠깐 난 누구야? 여긴 어디고 뭐지 이건? 졸 그럴 시간 없어. 날 따라서 내 배로 와. 어 뭐야? 뭐야? 네가 우리 배 부숴. 교활한 크랩스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군. 그 크랩스터가 또 왔어. 때려 고레트! 아 저렇게 밀어내는 막으라고. 어. 유형에 실제로 대포 안에 모든 장전할 수 있어. 이거를 쏴. 아 잡았다. 어? 맵 열렸다. 레티니도 보여요? 저 보물 앞에 저 해파리 모양이 저거 아니야? 네 돈 업그레이드 세종? 그거 먹자. 맞아요. 이렇게 한 스테이지가 시작되나봐. 때릴 시간을 안 두고 갭해야지 뭐. 상자로 가보자. 뭐야 파밍하는 진짜 데인가? 진짜 파밍 지역인데? 기다려. 어 뭐야 상자 깨니까 나오는데? 역시 어 캐릭터 변경돼. 줍기 일단 가져간다?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. 그러니까 네 개 이상이면 널빤지는 버려야겠는데? 그래 내 내려놓게 해줄게. 하여튼 일로 와봐요. 내려놔 이 자식아. 안 내려놔 저 이게.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그냥. 어 뭐야? 뭐야? 어, 그것도 발사돼? 어 널빤지를 발사하네? 뭐해? 아 이거 세 턴이 지날 때마다 오른쪽에서 점점 이쪽으로 다가온다. 저 암흑의 저게. 야 널빤지 이거 샷건인데? 어 상자 하나 더. 어 열기가 있네 열기. 이거 뭐야? 뭐야 방패 뭐야 이거? 이 어둠이 계속 오는 게 뭐지 도대체? 저기는 못 가는 건가? 아니 너무 많아. 배 유물을 어떻게 쓰는 거지 이거? 아래. 아 놓으면은 아, 여기에 놓으면 아, 효과가 나타나네. 놔야. 아 이제 안 보이네. 안 보여서 저 색깔이 저기 뭐 뜨는 거 아니야? 뭔가 보스전 비스무리한 게 시작됐는데요 레트? 저 사진되는 걸 막아야 되는 거 같은데? 피가 달고 있는 거야 얘네? 근데 배가 개박살이 났네 우리. 어? 2패 막 때려 내 무시하고 피 두 칸 남았는데요 레즈님? 야 소리가 이상해. 레즈야 피 한 칸 남아서 침몰할 것 같아. 제발! 우리 설마 지금 1스테이지 못 깨고 진 거야? 거짓말 개 못하면은 3시간 이상 걸린다고 하던데. 대등대 우리 그럼 다 잃었어? 아 생각보다 일찍 돌아왔네? 어? 근데 새 대포 임원을 업그레이드 할까? 그게 나을 때? 그리고 상점 쪽에 가보자. 화물 받침대를 늘릴까요? 우리 작살밖에 못 사는데 돈 아껴놓을까? 아끼자 이거는. 근데 돈을 왜 이렇게 안 주냐? 그 조전 뭐가 맞냐 여기? 어? 잠깐만 얘는 패시브가 뭐야? 장전하는 대포의 발사 속도, 발사체 및 피해 속도 증가. 오 뭐야? 대트님이 이거 해볼래요? 얘가 그거던 내 작살 무한으로 쓸 수 있는 거. 나 작살은 잘 안 써. 내가 그거 하면 안 돼? 자 레트님 믿고 할게요 그냥. 오케이. 믿을게요 위쪽은. 거의 다 잡았어. 아래 극딜. 어 잠깐만 잠몹이 안 잡혀 레츠야. 잡았어. 아 겨우 깼네 이거. 오! 집으로 복귀 안 되나요? 다음 스테이지 가기 전인 건가? 뭔데 이게? 어떻게 건드려? 아 마음에 드는 거 고를 게 안 떠 있는 건가 혹시? 그러니까 여기 그 수면 위에 뭔가 아이템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안 떠 있는 거 아니야 이거? 약 올리는 것도 오상이 없는 거 아니야? 지금은 딱히 뭘 안 주는 것 같긴 하네. 일단 가자. 다음 스테이지네. 아 넣고 싶은 아이템을 들고 너무 강하던데요 레츠님. 저거로 가볼까요? 저 회색 빛깔 저 뭐 방향 지시등? 이게 몬스터 이제 좀 세 단단한 것 같다? 좀 많이 단단한데? 옆에 웬 보거가 두 마리냐? 보거 때리면 포커싱해서 빨리 잡아야 돼. 보거 저거 터져. 우와! 개 난리 났다! 판자 하나 어? 먹었어. 왜? 약간 우리 데미지로 좀 힘든 것 같아 지금. 쟤 이제 무기 업그레이드 안 하면 못 버티겠다 저거. 산탄? 산탄총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. 오. 이렇게? 어 뭐야 어? 이거? 아 이렇게네. 아 그럼 좌클릭 꾹 누르는 거네. 꾹 눌러봐요 레트님 저거. 어 레트님이 더 빠른 거 같은데? 너만 고른다고 너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, 몇 개 뭐를 들고 갈 건지네. 주머니로 갑니다. 돈 주겠지 뭐 이거. 아 상점이네. 아니 너무 비싼데? 가자 이건 나중에 100원은 가차 하는데 쓰자.
그게 맞아. 마차 하는데요? 어. 이번엔 맞아, 꽝이면은 그거? 다음에는 문고리 잡았지. 그런 마인드로 보통 평소에 게임하는구나. 아래로 가는 게 낫겠죠? 가야지. 아래 저거 다 털어야죠, 회색. 방아리로 가보자. 이게 뭐야? 어? 유물인가 보대. 지치기하고 경계하는 자들이 남아서는 안 된다. 이 유물이 고통을 가져올 테니. 아 이거 보스전 하면은 해금되는 거 얼락되나봐. 우리 배에 그 장착되는 게 놓는 순간 대포 아래가 뭐야? 대포가 너프됐다는 소리지. 보스를 잡으면은 뭔가 효과가 바뀌나봐. 야 아 못 써 못 써 못 써. 아 못 써 아예? 정전이 안 돼. 코레트 백수. 그러면 우리 저거 대포 하나로 보스 잡아야 돼?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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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우 뭐해? 위위위위위위위위 아래 아래 장전이라도 해. 아니 이거 보스 반피까지 나오는데 씨 반피를 혼자 까니까 존나 느려. 우리 배 빈산데요 레츠님? 야 나 소리가 이상해. 뭐해? 아 진짜 느낌 없네. 뭐 믿고 못 맡기겠다. 내가 하는 게 맞았다 이거는. 야 이 새끼야. 역시 김진우는 그냥 폰게임은 잘하는데 이런 거는 좀 느낌 없긴 해. 야 다 막아줬잖아! 아무튼 그냥 제가 잡을게요. 너 뒤졌다. 너 이제 노예 개처만든다 너. 빡대라. 이 새끼가. 그만해! 그만해! 아 초반에 1분은 진짜 빠르네. 오 돈 개많아. 잠깐만 주사위 갔다가도 되는 거 아니야? 아니야 레츠야. 아 갈 수 있어. 주사위 가봤자 결국에 아 가줘 빨리! 가자 할 거야! 레츠야! 12시에 있는 거 먹으면 돼. 레츠야! 한 번 더 할 수 있다! 이건 너가 골라. 레츠야 좆됐다 우리! 여섯 개 중에 몇 개가 그럼 좋은 거야? 아 잠깐만. 아니 판자 아까 50원에 팔던데 씨. 지금 가자. 근데 이거 대포 박살나는 거는 좀 위험할지도. 다른 거 아닐까 이번에? 어 이번에 다른 거네. 지치기하고 경계한 자들이 남아서는 안 된다. 얌마! 야! 달러 와. 이미 박아놨네 이 새끼야. 좀 읽고 막아. 폭풍걸음이 피해를 입을 때마다 연립성이 100개 손실? 우리 배 데미지 입을 때마다 돈 100원씩 사라진다잖아. 왜 저를 안 말리셨죠? 네가 말하기 전에 가지러 갔잖아. 아 나 실수로 장전했다. 아래 후원. 아 후원이래. 지원. 후원해달라고요? 후원 해주면 좋아요. 우리 돈 많이 벌었는데 이거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? 내가 보기엔 보스전이면은 그냥 돈 아 보스인데? 안 맞고 깨야 돼 우리. 얘가 빨간색으로 차징해. 되기 전에 때려놔야지 공격을 안 해요. 역시 내가 있어야 돼. 야 둘이서 대포 쏘니까 얼마나 편해. 곧 본체 입해. 제가 정리할게요. 레츠님 쏘세요. 아 이거 아 100원. 아 뭐야 저 때리고 갔어. 왜 돈 200원 사라졌어. 네. 야 저거 터져. 돈이 없어졌어. 돈이 없어. 한창 용량 증가래. 너 이거 쓰면 되겠는데? 시발 새끼야! 돈 300원 모았는데 없잖아! 우리 거 아니었다니까. 이거? 이거 한번 해볼까? 왼쪽은 어? 뭐야? 몰라 둘 다 재활용이야. 이거 고? 해봐 됐다. 우리 기본 총알이 없어. 너 뭔 짓을 한 거야 준우야? 아 이것도 총알이야 여러튼님. 다행이다. 이것도 총알이야. 이것도 탄이야. 앞으로 뭐 할 때 내가 허락받고 해. 알겠지? 니가 해보자며 미친놈아. 어? 저 상점 갈 반짝 있는데. 빛나는 거 뭐야? 어? 그러게 절로 가볼까요? 어 물음표 밟으면서? 그 대포 한 발이에요 지금 레트님. 우와 어 이거 관통이네? 작살 개 좋은데? 작살 샷건 좀 야무진데? 우와 큰 오징어다. 상점 가야지 여기까지 왔으면. 상점 간다. 일단은 그거 하고 수리를 하자. 이거 폭탄 증가 2배. 오! 왜 보스 잡 잡겠는데요 레트님 이거? 보스전데 저거 그냥 막 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? 이것도 까봐야 된대. 맞아. 오! 이거 빨탄? 써볼 수 있지 않나? 써봐. 해저에 불을 지른다는 게 뭔 말이야. 근데 딱 봐도 좀 세 보이긴 하는데 뭔가 느낌이? 이거 일단 두고 한번 써볼까요? 작살 안 사라지겠지? 아 사라졌네. 아이고. 이런 씨. 아 도트 냄비네. 돈 주워줘. 나 이거 잡는 중. 아 이건 나야 레츠야. 아! 근데 이 스테이지 오니까 유물이 확실히 많이 나온다. 아 얘가 해금이네. NPC 해금. 대등대로 돌아가야겠다. NPC 해금 됐다. 얘 뭔 역할을 하나? 그거든 죽어서 마을을 가야 할 수 있지. 아 근데 나 도트보다 관통이 더 맛있었던 것 같아. 나도 약간 그렇게 생각. 아이고 배 부서진다. 아 관통탄 그립다. 야 너무 많아 이거 보고. 어?
여러 마리 나왔을 때 딜이 모자르니까 관통이 훨씬 좋긴 했네. 네.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좀 돈 모았어요. 업그레이드 할 수 있지 않을까? 얜 뭐 하는 애지? 일회용템 주나? 아, 아이템 해금이다, 해금. 별로 안 좋아 보이냐? 굳이 지금 해금은 저거 먼저 하자. 그러면 일단 요 받침대 하나 올리고, 그리고 총 하나 업그레이드 하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? 차라리 저거 탄을 사자. 탄 이거 봐, 빨간색이야. 해봐 그러면. 고. 어? 뭐야? 기름통 버리기는. 어? 해금이 아니라 일회용이네? 근데 이 새끼는 일회용을 왜 우리한테 돈 받고 파는 거야? 여기 있다. 여기 앞에 여기 있다. 나 여기?